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 영어. 오늘은 66강. 네. 자, 66강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꿀복 씨. 네. 근데 못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바는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사장님이 좋아?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늘 사장님 눈에 띄도록. 그게 중요해. 네. 잘 안 나오세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네, 그냥 매니저님이 계시고. 아, 원래 그런 거야? 큰 데인가 보죠? 아니요, 그렇게 크지 않네. 손님이 많아가지고. 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뭐 손님 많으면 조금 고되긴 할 텐데. 네. 오히려 그게 나아요. 네. 그죠? 막 손님 없어서 사장님 눈치 보고. 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지? 네, 좋습니다. 일단 기왕,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66강, 전치사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본 겁니다. 네. 그죠? 좀 좋은 표현이죠. for. 이건 뭐 우리가,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네. for. 예. 뭐, 팝송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네. 표현입니다. for 이런 의미고. 그렇지만 뭐, 뭐뭐를 위해서라고만 알아두면은 사실 그 해석하는데 좀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for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아울러서 또 비슷하게 쓰는 게 of가 있습니다. of. 그죠? of. of. 뭐뭐의. 라고. 네. 그죠? 뭐뭐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와 같이 활용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저희 그 기초 영어에서 배우는 전치사는요, 동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의 활용에서 쓰이는 전치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동사랑 활용이 될 때 뜻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같이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46페이지 그 밑에 박스를 잠깐 보세요. 네. 자, for 이렇게 나왔는데 뭐 물론 뭐 발음은 F니까요. Fo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 의미가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for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를 위하여라고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뭐를 향해서 방향성을 나타낼 때 for를 씁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go for 이렇게 있죠. 네. go for 뭐뭐를 위해서 가다 그러면 좀 어색해. 그죠? 네. 뭐뭐를 위해 뭘 위해가 그게 아니라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 아,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네. 물론, 요거와 비슷한 게 이제 go-to가 있죠, go-to. 네. 어디 어디 쪽으로 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 go for 그러면은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다. 거의 뭐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인데, for를 쓰기도 한다는 거. 여기서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를 향해서. 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뭐뭐를 위해서. 네, for. 그렇죠. 그래서, 동사랑 활용이 될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건 그거예요. 직장이 어디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 때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디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work for입니다. work for. work는 뭐예요? 일하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IBM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 work for IB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IBM을 위해서 일한다 뭐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네. 그럴 때 for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work for, 뭐뭐를 위해 일하다. work for. 알겠죠? 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그냥 목적어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냥 단순한 목적. 네. 뭐뭐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우리 뭘 배워서 wait라는 단어 배웠죠? 네. 기다리다. 네. 나를 기다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wait me 그래? wait for me. 그렇지. wait me 그러면 날 안 기다리지. 세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Wait for me 이렇게 얘기한다. 네, wait for me. 그러면 궁금했단 말이야. 왜 for를 쓰느냐 도대체? 뭐뭐를 위해서 기다린다? 그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럼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뭐를 기다리다 할 때 뭐뭐를 이럴 때도 for를 쓰기도 합니다. 네. For. 아시겠죠? 네. 그래서 wait for. Wait for. 뭐 그런 거 있죠? 뭐뭐를 찾다. 뭐 있어? 뭐뭐를 찾다. Look for. 그치. Look for 외웠잖아, 우리가. 네. Look for. 뭐뭐를 위해서 보다가 아니지. 네.
뭐뭐를 찾다. 뭐뭐를 찾다예요. 그래서 look for. 이럴 때도 for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for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뭐뭐 있다고? 뭐뭐를 위, 향해. 또? 위해. 을. 알겠어요? 네. 아,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짧게 외우지 마. 네. 항상 예문을 좀 단어를 네, 같이 for, 알아두세요. For. 알겠어요? 네. 어디 몇 시에 잤어? 한 12시쯤. 아, 일찍 잤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of. OF인데요. 네. Of. 지난 시간에 of하고 좀 다르죠. 네. OFF는 뭐뭐에서부터 떨어진 이런 의미고요. of 그러면 이건 그냥 뭐뭐의라는 뜻인데, 그죠? 나의, 너의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뭐뭐의. 네. 그죠? of을 쓰는데, 동사랑 쓸 때는요, 또 이건 의미가 달라. 뭐뭐를, 목적어,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나타낼 때도 of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Of. 그래서, 뭐뭐를 듣다 그럴 때, hear of. Hear of. Hear 그러면 듣다죠? 네. Hear of.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왜 웃어? 반가워? 굉장히 반가운 친구. 이제 her 그러지 마.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for하고 of는 뭐 그렇게 뭐 굉장히 뭐 둘 사이에 뭐 차이점이 대단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각각의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사하고 활용할 때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전치사의 의미를 자꾸 동사와 활용할 때 끼어 맞추려면 어색해. 그러니까 동사와 쓰일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간단하게 했고요. 다음 섹션 큰 소리 읽어봅시다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문장 그리고 단어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지금. 네. 가다. go. 그렇죠? go인데 go to를 많이 써요. 네. 근데 go for를 쓰기도 합니다.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다. 네. go for. 그렇죠? go for. go for. go for. go for. go for. go for. 그래서 요거 뭐냐면 go to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을 가다. 어디 쪽으로 가다라는 게 좀 구체적인 게 있었고 go for 그러면 그냥 방향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좀 강하다 그랬지. 네. 그래서 go for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go for the building 이렇게 쓰지는 않아. go to the building 이렇게 쓰지. 네. 이제 그렇게 주로 쓰고 go for는 주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야.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점심 먹으러 가다. go for 점심 lunch.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go for lunch. go for lunch. go to lunch라고 그러진 않아. 네, 알겠어요? 네. 점심밥이 있는 쪽으로 가다. 그거 아니지. 점심밥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심 먹으러 가다 할 때 go for lunch. go for lunch. 그래서 go for를 씁니다. 이럴 때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가는 건 뭐야?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go for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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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go for dinner. go for dinner. 그죠? go for dinner. go for dinner.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쓸 때 go for. 알아두세요. 네. 회화에서 많이 쓰겠지. 그죠? go for lunch. go for lunch. go for lunch. go for lunch. 점심 먹으러 가다.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 go for가 또 쓰이는 게요. 제가 보니까 또 회화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뒤에다 it를 씁니다. it. it.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그러면 뜻은 뭐야? 먹으러 가자. 뭘 다 먹는 거야. 왜 모든 걸 다 먹는 거로 생각을 하세요? 격을 좀 높이세요. 네, 식사하러 가자. 아니, go for it 그럼 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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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그것이요. go for it. 그걸 향해 가다. 그렇지. 네. 그것을 향해 가다라는 의미죠? 네. 우리가 직역을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을 향해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가장 많이 쓸 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대한민국 뭐라 그래? 대한민국 만세. 손발이 안 맞잖아. 축구 경기할 때 대한민국 만세 그러냐? 너는 화이트. 아니 어느 시대 사람이야? 아우 정말 창피해서. 파이팅 했어, 파이팅. 근데, 자, 옆으로 세면 안 돼. 네. 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파이팅이 원래는 이제 콩글리시라는 얘기 들어봤지. 네네네. 미국 사람들이 파이팅 그러진 않아요. 그 파이팅 싸우자는 뜻인데, 네. 파이팅 그러진 않고, 뭐라 그래? Cheer up. 자, 기분 좋아? 자, 뭐라 그래? Go for, for it. It. Go for it. 그게 뭐냐면, 그것을 향해 끝까지 해보자는 뜻이야. 그래서 go for it. 이렇게 많이 쓰면, 미국 사람들 무조건 go for it. 이렇게 써요. Go for it. Go for it. 잘해봐. 끝까지 잘해보자. 응? 뭐 심하게 말하면 죽여라. 뭐 이런 뜻이에요. Go for it. 알겠어요? Go for it.
fighting보다는 go for it. Go for it. 아, 그게 이제 보통 쓰는 거. 그래서 왜 go for it, go for를 쓰느냐, for 뭐뭐를 향해서 가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우승을 향해서 끝까지 가자 이런 뜻이야.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그러면 좀 의미가 되겠어요? 네. 보통 그래서 뭐 just go for it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 있지 광고 중에 just do it. 네. 똑같은 표현이야. 아 just do it이. 응. 잘하자. 잘하자. 어 확실하게 하자. 아,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어? 그럼. Just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하자는 얘기야. Just go for it. Just go for it. 잘해봐. Just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알겠어요? 네. 먹으러 가자는 뜻이 아니라.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4는 뭐 go하고 연결될 때 뭐 그 정도 써요. Go 네. for lunch. 그 다음에 go for it. Go for 어, it.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요.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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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발음을 잘해주셔야 좀 길게 합시다. 네. 왜? Leave 그럼 뭐야? 살다. 그렇지. 그거하고 좀 구별하면 되겠지? 네. Leave. Leave. 단어와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의미가. 마치 떠나는 네, 것 같지? 늘어져요. 그래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네.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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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뭐뭐를 떠나다도 있지만 뭐뭐를 향해서 떠나다도 있잖아. 네. 그래서 leave 그다음에 for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leave for. Leave for. Leave for. Leave for. 서울을 향해 떠나다. Leave for Seoul. 그렇죠. 뉴욕을 향해 떠나다. Leave for New York. 그렇지. Leave to라고 쓰지 않단 말이야, 그때. 그지? For와 to의 차이 좀 알겠죠? 네. 방향을 나타낼 때. To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장소를 딱 하는 거고, for는 어떤 방향성. 알겠어요? 네. 어, 회의 장소를 향해서, 회의를 향해서 가다. Leave for a meeting. A meeting. 그죠? A meeting. 네. 회의, 네. meeting. Leave for a meeting. Leave for a meeting. 그죠? 그런 식으로. Leave for. Leave for. Leave for. Leave for. 어디 어디 향해서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를 떠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 서울을 떠나다. Leave, leave Seoul. Seoul. 알겠어요? 네. 차이 알겠지? 네. 뉴욕을 떠나다. Leave New York. Leave New York. Leave New York. 알겠어요? 네. 뉴욕을 향해서 떠나다. Leave for New York. 그렇지. 아직 뉴욕에 도착 안 한 거잖아. 네. 알겠어요? 네. 어,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는 거니까 오늘 강의 잘 들으세요. 끝까지. 알겠어요? 네. 굉장히 엑기스 강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둡시다. 네. 그 다음 단어요. 자, 일하다. Work. 어, 아까 했었죠? 어, 직장이 뭐예요? 직장이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할 때 저는 뭘 위해서, 어디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쓸 때 네. for를 씁니다. For. 네. for. 그러니까 주로 이게 약간 뉘앙스가 몸을 위해서라는 의미인데 사실 몸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색하고요. 그냥 네. 뭐 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the company, 컴퍼니를 회사라 그래요. 네. 그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럴 땐 I work for the company.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알겠죠? IBM에서 일합니다. I work for IBM. IBM.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BMW 회사에서 일합니다. I work for BMW. 알겠죠? 네. Work for. Work for.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어, 취직해서도 뭐 그 외국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뭐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디 다닙니까? 그럴 때 나 어디 다닙니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네. 그럴 때 쓰는 게 work for입니다. Work for. Work for. 주로 많이 쓰는 게 for예요. 알아두세요. Wor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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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그건 눈으로, 입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아, 요건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처음 나온 것 같아. 네. apply라는 단어예요.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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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apply라는 말 들어봤어요? 간혹 그냥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요새 뭐 네. 그렇지. 뭐 그런 게 너무 발달돼서 네. 어, apply라는 얘기 많이 들어봐요. 그냥 한국말로 씁니다. 어른들은 apply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apply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어 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대학에 그 유학을 가잖아. 그럼 내가 어느 곳에 유학 가겠다고 대학에 지원을 하지. 네. 그 지원하다가 apply예요.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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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또복시 예를 들어서 지금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어 나중에 뭐 회사 지원하잖아. 네. 지원할 거 아니야, 지원원서. 그게 뭐야? apply. 그게 apply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어디 어디를 지원하다. 이 for를 써줍니다. 그래서 for 그러면 여기서 뭐뭐를 지원하다. 그 일, the job. the job. 그 일을 지원하다. apply for the job.
잘했어요. 한 번 더. Apply for the job. 어, 나는 그 일을 지원해. I apply for the job. 그렇죠. Apply. Apply. P예요. 네. 마음껏 발음하세요. Apply. Apply. Apply for. Apply for. Apply for. Apply for. 난 그 일에 그 일을 지원한다. I apply for the job. 그렇죠. 한 번 더. I apply for the job. Apply for the job. Apply for the job. 하나로 외워세요. 그냥. 그 일을 지원한다. 알겠어요? 네. 어. Apply for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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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지원하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뭐냐면 신청하는 거야. 신청. 네. 그, 나를 좀 뽑아주세요. 그러고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게 apply입니다. Apply.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꼭 알아도 굉장히 많이.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못해. 사회생활을. Appl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드 같은 거 받잖아. 네. 카드 같은 거 뭐 그 뭐라 그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이런 거 받으려면 서류 넣어갖고 작성, 내잖아. 네. 작성해서 지원해. 그게 지원, 어플라이야 그게. 알겠어요? 그럼 뭐 카드를 신청하다 그럴 때 뭐라 그래? Apply for a card.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어, 비자를 지원하다. 비자를 신청하다. Apply for visa. Apply for a visa. A visa. 그렇죠. Apply 네. for a visa. Apply for a visa. Apply for a visa. Apply for a visa. 그러니까 뭐뭐를 지원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뭐를 신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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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지원하다. Apply for the job. 그냥 입으로 그냥 완전히 익혀놔. 알겠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Apply for the job. Apply for the job. Apply for the job. 한 번 더. Apply for the job. 아우 카드를 받고 싶어. 카드를 신청하다. Apply for a card. 그렇죠. 한 번 더. Apply for a card. 그렇죠.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Apply for a card. Visa를 신청하다. Apply for a visa. Apply for a visa. Apply for a visa. 그렇죠. Apply for a visa. Apply for a visa. 좋습니다. 카드를 신청하다. Apply for a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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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일을 지원하다. Apply for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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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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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지. 알겠어요? Apply는 꼭 알아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많이 쓴 겁니다. 뭐뭐를 찾다 그래서 이럴 때 for를 써요. 뭐뭐를이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일거리를 찾다 그러면 뭐라 그래?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응? 알겠어요? 이거 지금 일을 어떤 특정한 일을 찾는 게 아니지 어떤 일거리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주로 a job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일을 찾다. Look for a job. 직장을 찾다. Look for a job. 그렇죠. Look for. Look for. Look for 이렇게 하지 말고요.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발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Look for. Look for 뭐뭐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다. Look for bus station. Look for a bus station. Look for a bus station. 그렇죠. Look for a bus station. Look for a bus station. 뒤에 어를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그냥 찾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look for a bus station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직장을 찾다. Look for a job. 일거리를 찾다. Look for a job. 버스 정류장을 찾다. Look for a bus station. 한 번 더요. Look for a bus station. 한 번 더. Look for a bus station. 난리났어. 다시 한 번 더. 버스 정류장을 찾다. Look for a bus station. 그렇죠.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Look for. 알아주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wait도 뭐뭐를 기다리다 할 때 그냥 wait 쓰지 않는단 말이야. Wait for. Wait.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Wait for. 나를 기다려. Wait for me. 그들을 기다려. Wait for. Wait for them. 한 번 더. Wait for them. 한 번 더. Wait for them. 아, 좋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Wait for us. 한 번 더. Wait for us. 어, 좋아요. 그를 기다려. Wait for him. 한 번 더. Wait for him. 그녀를 기다려. Wait for her. 한 번 더. Wait for her. 너를 기다려. Wait for you. 한 번 더. Wait for you. Wait for. Wait for. Wait for. Wait for. Wait for. Wait for. 항상 같이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꼭 알아둡시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 페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페이가 뭐예요? 페이. 지불하다. 지불하다. 돈 내다. 네. 어. 이것도 뭐뭐를 지불하다야. 그 뒤에 for가 붙습니다. pay for. pay for.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두는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외워두시라고. 머리에 용량이 꽉 차 있으면 입으로 그냥 자꾸 외워두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네. pay for. pay for. pay for. pay for. pay for. pay for. 식사가 뭐라 했어요? 식사? meal. 그렇죠. pay for the meal. pay for the meal. 식사비를 지불하다 이러죠. pay for the meal. pay for the meal. pay for the meal. pay for the meal. 어, 티켓 값을 지불하다. pay for the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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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말 있잖아. you pay for the play, I pay for dinner. 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영국표 사, 내가 저녁 사. pay for 뭐뭐를 사 이렇게 pay for. pay for 그럴 때 pay for pay for dinner 그러면 저녁 사준다 이런 뜻이야. pay for pay for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식사를 지불하다 pay for the meal. 한 번 더요. pay for the meal. 좋아요. 어, 표를 지불하다 pay for the ticket. 한 번 더 pay for the ticket. 한 번 더 pay for the ticket. 그렇죠. 알겠죠? pay for pay for 뭐라고 뜻이 지불하다 값을 내다. 네. 지불하다. 알겠죠? Pay for. Pay for. Pay for. Pay for. 근데 이거 뭐 상황에 따라서 그죠? 어, 일단 너무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나서. 그지? 남자들은 특히 그래요. 맞아요. 어, 남자들. 야, 내가 낼게 이렇게 했는데 어,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킥. 울어? 그것도 너무 저기 신발끈 매도 안 돼. 네, 어? 적당히. 어, 꼭 그렇지 계산할 때도 꼭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 그래서 그러지. 어, 네가 냈니? 이런 거. 아, 더 싫어. 모른 척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어. 자, 그래서 어쨌든 pay for. pay for. 잊지 않으시겠죠?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우 걱정돼요. 그 밑에 단어 또 새로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회화에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집어넣었어, 아예. 여기서 다 끝내자. 네. 어. 발음해봐. prepare. 어이, 좋아. 한 번 더. prepare.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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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단어가요, 이 pre는 앞에 그 접두어라 그래. 말머리. 우리 말머리 붙잡기 영어 단어에서 내가 방송을 했었는데, pre는 무슨 의미냐면,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영어가 다 뉘앙스가 있어. pre 그러면, 뭐뭐 앞에이라는 뜻이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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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이전에. 그래서, 어, prepare 그러면요. 준비하다에 준비하다. 준비하다는 건 뭐야? 미리 준비하는 거지. 네. 그래서 prepare. pre를 단어를 씁니다. prepare. 아까 뭘 썼어? 지불하다 뭐라 그랬어? pay. prepay 그럼 뭐야? 선불. 어허. 알겠어요? 네. prepay. 영어 어렵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그래. 제 접두어라 이런 거를. 알겠어? 어, 네. 어, prepay. 이러면 선불이야, 선불. 선불 알지? 네. prepay. prepare 그럼 뭐라고? 준비하다. 그러니까 준비. 미리 준비하는 거야. 네.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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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요, 뭐뭐를 준비하다 해서 for를 씁니다. prepare for. prepare for. 여러분, look for 알죠? 네. look for처럼 지금 나오는 단어들을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입버릇을 아예 외워놔. 알겠어요? 네. 이게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어색하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알겠죠? prepare for.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험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합니까? test. 그렇죠. 어, 그 시험을 준비하다. prepare for the test. 그렇죠. 잘했어요. 한 번 더. prepare for the test. 그렇죠. 이 P가 나오면 이 똘봉 씨가 정신 못 차립니다. 발음해. 자신있게 prepare. prepare.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를 다 풀어. prepare. prepare. 그렇죠. prepare for. prepare for. 그렇죠. prepare for. prepare for. 그렇죠.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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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 for. prepare for. prepare for the test. prepare for the test. 그 시험을 준비하다는 뜻이야. 그죠? prepare for the test. prepare for the test. prepare for the test. prepare for the test. 알겠어요? 네. 여행을 준비하다는 뭐라 할까? 그 여행을 준비하다. prepare for the trip. 어유, 잘했어. 한 번 더요? prepare for the trip. 한 번 더요? prepare for the trip. 한 번 더? prepare for the trip.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for가 나오는 표현들을 공부를 했어요. 네. Go for. Leave for.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공부했고요. 아우, 저는 어디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해요. Work for. 뭐뭐를 지원하다. Apply for. 뭐뭐를 신청하다. Apply for. 서류를 내는 겁니다. Apply for. 알아두시고요. 뭐뭐를 찾다. Look for. 직장을 찾다. Look for a job. 이건 아직 직장이 딱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a job. Look for a job.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예요. 기다리다. Wait for. 그렇죠. Wait for. 하지 마세요. Wait for. 좋습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네. 지불하다. Pay for.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다. Prepare. 그렇죠. 항상 네. Prepare for. 같이 다니세요. 네.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 이런 뜻이. 그렇죠? 네. For 그럼 뭐뭐를 이런 의미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For는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이런 의미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좋습니다. Prepare for. 그 다음에. 아, 근데 그 여행 trip prepare for the trip이라고 하셨잖아요. Prepare for the trip. 네, 네 prepare for the trip.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행은 travel도 여행 아닌가요? 뭐라고? Travel. 네. 아, 그렇죠.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네. 그렇게 바꿔 써도 되나요? 만약에 혹시 trip이 생각이 안 나면. 전 많이 안 써봤거든요, trip을. Travel을 더 많이 써요? 네. 아, 뭐 그래도 돼. Prepare for the travel 해도 됩니다. Prepare for the travel. Trip하고 travel하고가 뭐가 차이가 나요? 둘 다 여행이지. 네, 저 모르겠어요. 아, 나도 모르겠어. 아, 정말요? 아, trip은요, 보통 그런 거 있어요. 특정한 목적이 있는 여행, 짧은 여행, 갔다 오는 거. 네. 보통 다 trip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우리가 출장 간다든지, 출장을 뭐라 그래? Business trip. 출장이라고 그래. Business trip. 비즈니스 트래블 그러지 않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특정한 목적이 있는 여행. 꼭 관광이 아니야. 관광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다 오는 걸 우리가 보통 tr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rip. 그거에 비해서 트래블은 뭐냐면요. 아주 그 뭐 타는 거를 타고 이렇게 장기간, 장기간 뭐 해외로 가고 이런 걸 다 트래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여행이야. 알겠어요? 오랫동안. 그렇지,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는 거, 머물었다가 오는 거. 그걸 우리가 travel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vel. 오랫동안 이게 뭐 3박 4일 이런 것도 다 travel이에요, travel. 네. 그러니까 trip은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꼭 관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장이나 네. 이런 거로 가는 걸 다 trip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 떠나는 건 다 trip이야. 네. 그리고 뭐 짐 싸들고 막 그 뭐 비행기 표 세갖고 몇 박 며칠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지 해외 네, 네. 해외 가는 거 장기간 여행은 travel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그 다 알아듣죠 미국 사람들. 당신보다는 더 많이 알아듣.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뭐 많이 나왔어요. 그거 비슷한 게 투어가 있죠. 투어. 네, 투어. 투어는 뭐라 그래? 투어. 투어는 뭐야? 그럼 투어는 뭐냐면 이거는 트립보다 더 정확한 계획. 그러니까 딱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견학하는 게 투어예요. 투어. 뭔지 투어. 알겠지? 네. 그러니까 뭐 그 혹시 뭐 똘복군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나 그죠? 네.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학생들끼리 뭐 모여서 어디 견학한다 그러잖아. 네. 투어 간다 그러지 투어. 네, 투어.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뭐 그런 거 있지 뭐 콘서트 뭐라 그래. 트래버 그러지 않잖아. 네, 콘서트 트래버 그래? 그럼 지가 막 혼자 여행 돌아다니는 거. 네. 그게 아니라 투어라 그러지. 네, 투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정한 계획 하에서 며칠은 한국, 며칠은 일본 이런 식으로 일정한 계획 하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일정한 계획이나 일정한 기간 안에 돌아다니는 거. 이걸 투어라고 합니다. 견학하고 이런 거. 알겠어요? 네. 그걸 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어.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여행? Journey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 나 지금 한 김에 다 정리를 해줄게. Journey가 있어, Journey. Journey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네, 정말 생소한. 아니 그냥 아예 제 살면서. 어머나, 이거 그렇게 그 난색을 표현할 단어가 아니야. 이거 많이 쓰는 거야, Journey.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
내기할까? 정말 이 사람이 요새는 모르면 다 안 가르쳐줬대. Journey라 그래. Journey는 뭐냐면요. 이게 여행이야. 네. 이거는 그 왜 그 영화 제목 같은데 이거 많이 써. Journey. Life is a journey. 인생은 여행이다. 이 journey는 의미가 뭐냐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행 개념이 아니라요. 뭐냐면 어떤 최종 목적지까지 쭉 가는 여행. 돌아오지 않는 거. 굉장히 멋있는. 이게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journey. Life is a travel. 그러진 않단 말이야. 네. 인생은 뭐 돌아가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journey. 어떤 긴 여정이라지, 여정. 네, 여정. 여정. 그게 journey예요. 영어로. 굉장히 멋있네요. 단어 하나. 알겠어요. Journey. 그래서 여행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뭐 take a trip도 배웠지만 trip이라는 표현도 있고 travel, 투어. 투어. 그죠? 또 journey.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각 쓰이는 게 좀 특색이 있어. 그죠? 출장 그럼 비즈니스 트립.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박 4일 뭐 어디 뭐 사이판 어디 일본 여행 그리고 travel. Travel. 투어는 그냥 견학, 그지? 어떤 박물관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어떤 목적을 갖고, 뭐, 맛집 투어, 그러지? 맛집 투어, 그러지? 맛집, 들어봤지? 네. 맛집 트래버, 그러지 않잖아. 네. 그지? 네. 그니까, 맛집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집, 어디 집,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어떤 일정한 목적, 그리고 정확한 계획하에 돌아다니, 견학하는 거. 그게 투어. 투어. journey 뭐냐면,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걸어가는 거. 쭉, 네. 돌아오지 않아. 최종 목적지까지. 남자의 삶. 그렇죠. 그게 journey야. 알겠어. 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십니다. 보통 이제 회화서 그 지금처럼 쓸 때는 이제 trip이라는 게 좀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journey를 처음 들어보니? 아, 저 접해본 것 같아요. 볼 때 지나갔어 이미. 자, 수습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울 게 OF입니다. OF. 그래서 발음은 그냥 of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Of. of. 이거는 뭐뭐의라는 뜻이 원래는 그죠? 뭐뭐의라는 뜻인데 동사와 활용을 할 때는요. 뭐뭐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뭐를. 뭐뭐를.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죠? 생각하다 뭐라 했어요? 생각하다. Think. 어머, 발음 다시 한번. Think. 그렇죠. TH는 think 이렇게 하지 마시고. Think. 혓바닥을 살짝 물었다가 빼듯이.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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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주의하세요. Think 뭐 이렇게 쓰지 않고요. 항상 of를 써줍니다. 네. 그래서 of가 여기서 뭐뭐를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생각하다. Think of. Think of. Think of. Think of. 나를 생각하다 그럴 때 뭐라 그래? Think of me. 그렇죠. Think me 그러지 않아. 네. 왜? of는 여기서 뭐뭐를이라는 뜻이야. 목적어의 의미예요. 네. Think of me. Think of me. Think of me. Think of me. 나를 생각하다. Think of me. 알겠어요? 네. 이거 많이 들어봤지? Think of me. Think of me. 네.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 아니요. 노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몰라요? 그 뭐야? Think of me 이거 몰라? 네. Think of me 이게 뭐예요? 그 The Phantom of the Opera 몰라? 전혀 모릅니다. 오페라의 유령 몰라요? 아, 오페라의 유령 알아요.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 그렇죠. 저 책도 읽었습니다. 제가. 정말. 책도 읽었다고? 네. 정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몰라? 이 노래 왜 몰라?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정말. 격돌해서 정말 방송이. 응? 죄송합니다. 이 유명한 그 이 있잖아. 이 Think of Me. 네. 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크리스틴이 그 여주인공이 크리스틴이에요. 네. 크리스틴이 굉장히 잘 못 나가는 그런 그 뮤지컬 지망생인데 그 시절 때 그 뭐라 그래 그 극장에 네. 그 숨어 사는 그 팬텀이 있어요. 네. 팬텀. 그 사람이 숨어서 이 크리스틴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크리스틴은 그 사람의 존재를 몰라. 네. 근데 막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뭐 하수구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배우지. 근데 그 사람의 존재는 몰라. 너무 궁금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틴이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가 노래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이 팬텀을 그리면서 한 노래예요. 그 장면을 뭐 놓치다니. 응? 그죠? Think of me,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id goodbye. 오. Remember me. 이거 몰라? 네, 모릅니다. 처음 들어봐? 네. 처음 목 떨어져서. 아우, 정말. 자. 야, 맨날 이상한 영화 보지 말고 이런 거 좀 봐. 오페라 유리한. 그래. 네, 어? 자. Think of. Think of me.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지, 이제. 네. Think of. Think of.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이름이 생각나다.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다. Think of me, her name. 아, 뭐래, 지금. Think of. Her name. 한 번 더? Think of her name. 내가 너무 셌나? 네. 어? 너무 인상적이었네. 네, 네. 어, 아. 그렇죠. Think of her name. Think of her name. Think of her name. Think of her name. 왜냐면 내가 그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나 같아. 팬텀이 나 같아.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너무 마음이 아파. 왜 think, 그 팬텀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 이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네. 참 우리의 모습 같아. 그 팬텀. 그럼 봐요. 그 애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아야 몰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자, 그 다음 단어. 긴장하세요. 그 다음 단어. Here. 그렇죠.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뭐를 듣다 그랬지, 뭐뭐를 듣다. 네. 그럴 때도 반드시 뭘 쓴다고? Here. 그렇죠. Here 말고 here 다음에? Listen. 아니, 그 다음에 뭘 붙이라고? Of. Here of를 붙이라고. Of. 알겠어요? 네. Here of. Here of. Here of. Here of. 그래서 이거는 here는 뭐라 그랬어? 귀가 있어서 그냥 들리는 거라 그랬죠. 네. 야, 나 네 얘기 들었어. 네 얘기 들었어. 우리 많이 쓰잖아, 친구끼리. 야, 네 얘기 들었어. 네. 네 얘기 들었어. Hear of you. 그렇지. 그냥 hear of you야. 그러면 너를 들어서 이런 의미보다도 너한테 들은 건 아니지. 그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냥 들린 거야. 귀가 있어서. Hear 네. of you.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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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you. 아, 나 그 소식 들었어. Hear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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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Hear of. Hear of. 뭐뭐를 듣다. 뭐뭐를 듣다. 뭐뭐를 이렇게 갖고 올 때는 그냥 hear of. Hear of. of를 항상 붙여주세요. 네. 뭐 그냥 듣다 그럴 땐 hear. hear. 뭐뭐를 듣다 그럴 땐 hear of. hear of. hear of. hear of. 버릇을 들이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hear of. 뭐뭐를 생각하다? think of. think of. think of. 그냥 하나의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알겠어? 네. think of. think of. 아우, 난 너를 생각해. think of you. 그렇지. think you 그러지 마. 네. 도망가. think of you. think of you. think of. think of. think of. think of. think of. think of. hear of. hear of. hear of. hear of. hear of. hear of. 여기서 of는 무슨 의미라고? 을. 그렇죠. 그냥 목적을 갖고는 뭐뭐를 뭐. 이런 의미다라는 거.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말티기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고요. 101번부터요. 120번까지 마찬가지로 2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쭉 보세요. 뿌듯하지? 어? 뿌듯해. 이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거야. 1권, 2권 배운 거 조합 다 해서 네. 이런 문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물론 어려워. 그렇지만 배우고 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나서도 뭐야? 한 문장마다 뭐 20번, 30번씩 계속 해보세요. 그래갖고 자기 문장으로 그냥 완전히 만들어버리세요. 이건 다 회화에서 그냥 쓰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일부러 아주 현실적인 문장들만 골라왔단 말이야. 네. 101번. 101번. 준비되셨죠? 자,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어. 이거 많이 쓰지? 네. 나 저 사람하고 점심 먹고 싶어. 그럼 얘기하잖아.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너 뭐뭐 할 수 있니? Can you? 바로 나와야지. 그렇죠? 점심 먹으러 가다. Go for lunch. 그래, 한 번 더. Go for lunch.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네. 지금 외우세요. 입으로 외우세요, 지금. 한 번 더. Go for lunch. 합쳐봐. 너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니? Can you go for lunch? 그렇죠. 오늘 점심 먹으러 갈 수 있어? Can you go for lunch today?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Can you go for lunch today? Can you go for lunch today? 10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Just go for it. 그렇게 하면은 Just go for it. 못 내. 그렇지. 힘내게 해야지. 화이팅! Just go for it. 어, 그냥 잘해봐. Just go for it.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Just go for it. Just go for it. 103번입니다. 너 언제 뉴욕으로 떠날 거니? 너 언제 뉴욕으로 떠날 거니? 자, 네. 생각나세요? 네, when. 그렇지. When will you? 잘했어. Leave for 어? New York. 아이, 좋아요. 자, 붙여서. 붙여서. When will you leave for New York? 잘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When will you leave for New York? 그렇죠. Will you가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when will you 이렇게 발음한다. When will you leave for New York? 아, 완벽해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When will you leave for New York? When will you leave for New York? 104번입니다. 나 회의하러 떠나야 해. 나 뭐뭐 해야 해. I have to 그렇죠? leave for 아, a meeting. 아, 좋아요. 붙여서 I have to leave for a meeting. 한 번 더. I have to leave for a meeting.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have to leave for a meeting. I have to leave for a meeting. 105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일해요. 저 신문사에서 일해요. I work for a newspaper. A newspaper. 그죠? 그럼 신문사에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어, 뭐 신문에서 일하는 뜻이니까. 네. 자, 한번 해볼게요. I work for a newspaper.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work for a newspaper. I work for a newspaper. 106번입니다. 너 그 회사에서 일하니? Do you work for the company? 아우, 좋아요. 완벽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정말로. 네.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work for the company?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Do you work for the company? Do you work for the company? 107번입니다.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뭐뭐 할 거야. 나는 그 일을 지원할 거야. I will apply for the job. 좋아요. 한 번 더. I will apply for the job. 좋아요. Apply예요. Apply. Apply. Apply 그러지만 apply for. Apply for 좋아, the job. 좋아요. 나는 그 일을 지원할 거야. I will apply for the job.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will apply for the job. I will apply for the job. 108번입니다. 너 비자 지원했니? 너 뭐뭐 했니? Do you 너 뭐뭐 했니? 했니? Did you apply for the visa? A visa? 그렇죠. Apply for a visa. Apply for a visa. 미국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워낙에 많이 말하니까 그냥 apply for a visa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거기다 did만 붙이면 돼. 너 비자 지원했니? Did you apply for a visa? 그렇죠. 너 비자 신청했니? Did you apply for a visa?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apply for a visa? Did you apply for a visa? 109번입니다. 나는 우선 일을 찾을 거야. 나 뭐뭐 할 거야. I will. 그렇죠? I will look for a job. 그렇죠? Look for 이러지 말고요. Look for. Look for.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나 우선 일을 찾을 거야. I will look for a job. 그렇죠. 우선이라는 표현 썼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네. 뭘 쓰면 돼? 첫 번째로. First. 그렇죠. 그럼 만들어 보세요. I will look for a job. I will look for a job first. 그럼 나는 우선 일을 찾을 거야, 그랬지. 알겠어요? 한 번 더. I will look for a job first. 그렇죠. 약간 어색하죠, 본인이 한 것도, 그죠? 어, 아니, 나한테 전할 거 없어. 어,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그렇죠.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I will look for a job first. I will look for a job first. 110번입니다. 우리는 we 어 버스 정류장을 찾아야 해. 뭐뭐 해야 해. We have to look for a bus station. 어우, 좋아요. 잘했어요. Perfect. 좋아요. 자, 다시 한번. We have to look for a bus station. 어, 여기 좀 어색하다. 여기가 그지? 너무 길어가지고. We have to 끊어서 발음을 했지. 네. We have to look for a bus station. Look for a bus station. 그렇죠. Look for a job. Look for a job. Look for a bus station. Look for a bus station. 들어볼게요. We have to look for a bus station. We have to look for a bus station. 111번입니다. 자, 우리가 뭐 군대 가기 전에 돌고치마 하지 마시고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여자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니? Can you wait for me? 좋아요. 이런 건 잘해.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Can you wait for me? Can you wait for me? 112번입니다. 어, 나 글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 기다려. Wait for me there. 좋습니다.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Wait for me there. Wait for me there. 113번이에요. 자, 이런 문장인데, 자, 문장 구조를 일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그 식사비 좀 내주시겠어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아, 그 우주? 그렇죠. 네. 우주, 구주 상관없어요? 네. 구주로 합시다. 뭐뭐 네. 그 식사비 좀 내주시겠어요? Could you pay, 아, could you pay for the meal? 그렇죠. 한 번 더. Could you pay for the meal?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원어민 발음이요. Could you pay for the meal? Could you pay for the meal? 114번입니다. 나 그 표 돈 내지 않았어. 지불하지 않았어. 과거죠? I didn't pay for the ticket. 잘했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didn't pay for the ticket. I didn't pay for the ticket. 115번입니다. 나 그 시험 준비해야 해. I have to prepare the test. 아, 뭐가 빠졌어요. 어색해. Prepare for the test. Prepare. Prepare. 그죠. Prepare for. Prepare for. 좋습니다. I must를 써볼까요? 네. I must prepare for the test. 아이고 참. 한 번 더. I must 천천히. Prepare for the test. 좋아요. 한 번 더. I must prepare for the test.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must prepare for the test. I must prepare for the test. 116번이에요. 이거 문장을 영어로 맞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 원어민 발음 하잖아. 원어민 발음 똑같이 발음하려고 계속 좀 노력을 해봐. 그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 테스트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6번인데요. 나는 그 여행을 준비하지 않았어. 이것도 쉽다. 뭐뭐 하지 않았어. I didn't. 그렇죠. I didn't prepare for the trip. 그렇죠. 한번 다 잘 매끄럽게 해봅시다. I didn't prepare for the trip. 그렇죠. 이건 뭐 똘볶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들 다 그래요. 그죠? 막 단어가 막 희한한 게 막 튀어나오는 자기도 모르겠지.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I didn't prepare for the trip. I didn't prepare for the trip. 자, 117번입니다. 내 생각하지 마. Don't think of me. 좋아요. 좋아요. 자, 원어민 발음이요. Don't think of me. Don't think of me. 118번입니다. 나는 그녀 이름을 생각할 수 없어요. I don't think of her name. 생각할 수 없어. 뭐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I the... 뭐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I can. 그렇죠. 할 수 없어? I can't. 그렇죠. 그걸 써볼게요. 나 그녀 이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I can't think of her name.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I can't think of her name. I can't think of her name. 119번입니다. 나는 네 얘기 들었어. I hear of you. 자, 들었어지. 네. 과거죠? 네. Heard. Hear의 과거는 뭐라고? Heard. 그렇지. Heard. 내 눈치 못 하지 말고. Heard. 뭘 Heard야. 정말. Heard. 불규칙 과거형 기억나? 네, 납니다. 이권에서 배웠나? 예. 그 이권에 나와 있는 불규칙 과거형 동사표를 다 외웠나요? 안 해요, 안 해. 다 외워. 아, 네, 뭐. 참, 이제는 아주, 뭐야, 지금 이 태도는 뭐야? 어? 아니, 다 외웠어요, 저. 근데 heard 그러나? 들었다. Heard. Hear, heard, heard. heard. 그지? 네. 그걸 표현하는 거야. 난 네 얘기 들었어. I heard of you. 그렇죠. Hear of, 뭐뭐를 듣다. 네. 뭐뭐를 들었다? Heard of. 똑같아요. 네. 다시 한 번. 난 너 얘기 들었어. I heard of you. 한 번 더. I heard of you.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I heard of you. I heard of you. 자, 120번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어디서 그거 들었어? 어디서 그것을 들었어? When did you? 어디서? 아, where did you?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Where did you가 먼저 나와야 돼, 무조건. 네. Where did you? Where did you heard? Did you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 했었어? 우리 했잖아. Did you 했어. 그렇지. 네. Where did you hear of it? 그렇지. 하나라도 내가 안 물어보면 잊어버려. 어? 아우, 구멍. Where did you hear of it? 다시 한 번. Where did you hear of it?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원어민 발음이요. Where did you hear of it? Where did you hear of it? 자, 좋습니다. 오늘 무사히. 네. 맞췄어요. 아, 힘들어. 네. 항상 이게 머릿속에 그 오늘도 뭐 일하면서 혹은 뭐 이렇게 뭐 쉬면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네. 뭘 생각해? 그럼 Think of?
me. 나를 생각해. 나를. 어? 네. 어떻게 think of me 노래를 몰라? 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그거 몰라? 어허허허허 그거 몰라? 알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만 안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말이 늘었어. 아, 정말이에요? 응? 말이 아, 많이 아, 늘었어, 아, 당신이. 옛날엔 아, 말도, 아, 말도 아, 못 꺼냈는데. 맞죠, 이거. 아, 몰라. 좋습니다. 아, 66강. 네. 아, 여기서 빨리, 빨리 마치고요. 어, 빨리 사라져.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67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 많기 때문에 안 하시면은 나중에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어, 제 시간 맞춰서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은 뭐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오페라 유령. 네. 한 번씩. 네. 네, 한번 다운 받으셔서 네. 어, 좋은 영화입니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of course, girl. Don't be silly. She has been taking lessons from a great teacher. Who? I don't know his name, monsieur. Let her sing for you, monsieur. She has been well taught. All right. Come on, don't be shy. Come on, come along. Just... From the beginning of the aria.